오늘의 위스키 디아지오 2021년 스페셜 릴리즈 싱글톤 19년 숙성 캐스크 스트렝스 54.6도 700ml 가격 20만원 초반. 와, 저 여러분 당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당했어요. 구독자한테 제대로 사기당했습니다. 어제 라이브 하는데 저희 구독자이신 콤님이 싱글톤 진짜 맛있다고 빨리 따서 드시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의심을 했어요. 이번에 스페셜 릴리즈 시리즈 구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항상 이 싱글톤은 재고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싱글톤 약간 저희가 맨날 밍밍톤이라고 많이 놀리는 것 때문에 디아지오님들 죄송합니다. 저랑은 좀 취향이 잘 안 맞는 술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직 위스키의 경험이 얕고 싱글톤 CS는 또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요. 나름 기대를 하고 마셔봤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첫맛이 달콤하고요. 뒤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아 약간 싫은 맛 딱 올라오면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 뭔가 여전히 그냥 텅 비었어요. 큰 접시 위에 음식을 쥐꼬리만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보다 별로 맛없는데요 콤님 하고 물어보니까 그걸 왜 사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네요. 와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병 모양의 맛이 딱 나타나는데 웅장하다가 딱 돌려보면 반 잘려있어요. 오 이 위스키 뭔가 가득 차있을 것 같고 많을 것 같고 딱 그런데 돌려보면 반토막 나 있습니다. 맛이 약간 공갈빵 그런 느낌? 싱글톤이 증류소가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프타운 증류소 스타일인가 그럴 겁니다. 히플라스크 스타일에서 차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중식도나 이거 문도박사 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콤님 모가지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밍밍한 맛이 사실 매력적인 술이니까요. 제 리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직접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9년 숙성이 CS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